전통의 강호 삼성화재와 2년차 돌풍 OK저축은행이 리턴 매치를 치렀습니다. 원조 쿠바 특급 레오가 쿠바 폭격기 시몬을 압도하며 1차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대전에서 황수현 기자입니다. 대구 2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를 앞둔 대전 충무체육관은 경기 전부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최고의 외국인 공격수를 다투는 레오와 시몬의 맞대결을 보기 위해 4,000명이 넘는 관중이 몰렸습니다. 레오랑 김병지 선수 응원하러 왔어요. 삼성이랑 오케이랑 1, 2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더 기대돼요. 경기 시작과 함께 원조 쿠바 특급 레오는 자신의 진가를 입증했습니다. 타점 높은 스파이크와 강력한 서브는 여전했습니다. 블로킹을 피하는 영리한 타격으로 25점을 올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입대전 고별 무대인 박철우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삼성화재의 3-0 승리를 도왔습니다. 정규리그 4연패를 노리는 삼성화재와 신흥 강호 OK저축은행이 선두 자리를 놓고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쳤습니다. 5연승을 이어간 삼성화재는 OK저축은행의 돌풍을 잠재우며 선두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